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어게인 1919, 2019 다시 청소년이다 행사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면접을 통해 선발된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는데요. 이날 행사에 앞서 들어보자 100년 전 그날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발대식에는 구본영 시장, 탐방대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는데요. 구본영 시장은 탐방대원들에게 직접 목도리를 수여하며 탐방대원들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께서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나라의 중요성도 한 번 더 크게 느끼고 또 그런 나라의 중요성을 또 우리 옆 학생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욱더 부강하고 그러한 그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후 탐방대원들은 중국 상하이에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탐방한 뒤 아운의 봉화제에 참가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3.1운동의 성지인 천안에서 청소년들이 100년 전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